오늘 소개해드릴 인생 작품은 이준원 작가의 작품들이에요. 여러분, 혹시 초상화에 대해 잘 아시나요? 보통 구체적인 대상이 아니라 순수한 조형 요소로만 구성한 그림을 말해요. 선과 면, 색상으로만 이루어진 몬드리안이나 칸딘스키 그림이 대표적이죠. 이 초상화의 반대도 있는데요. 흔히 구상화라고 말합니다. 초상화와 달리 실제로 있는 형태를 그린 그림을 말하죠. 정물화, 풍경화, 인물화 같은 건 모두 구상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그림은 어떠세요? 언뜻 보면 팔, 다리, 날개 같은 것들이 보여서 구상화인가 싶 싶은데 자세히 보면 대체 무엇을 그린 건지 알 수 없는 선들도 보여요. 강렬한 색상의 모양들이 서로 얽혀서 빙빙 도는 모양이 초상화 같기도 한데요. 이 그림은 한국의 예술가 이준원 작가의 그림입니다. 구상화 같으면서도 초상화 같은 이 그림, 이런 그림을 반초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준원 작가의 반초상 그림 인기가 장난 아니에요. 미술계는 물론 방송과 유명인들에게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준원 작가의 그림을 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힘이 느껴진다. 그림에서 어떤 역동적인 에너지, 즉 기운이 느껴진다는 건데요. 작가의 신작 스피리추얼을 보면 이를 잘할 수 있습니다. 팔다리 조각들이 서로를 향해 뻗는 것 같기도 하고 사슬이나 날개처럼 보이는 것들이 뒤엉키면서 강렬한 느낌을 줍니다. 작가는 실제 있는 대상을 그린 게 아니라 어떤 존재의 일부분만 기호적으로 사용했다고 말해요. 기호적으로 사용했다? 대체 무슨 말일까요? 아디다스 브랜드 로고를 예로 들면요. 단순한 선 3개일 뿐인데 그 안에 어떤 속도감과 기운찬 느낌이 있잖아요. 작가는 그 선 안에 인류 보편의 상징과 기호가 숨어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작가의 작품에도 그런 기호 의 영향이 있다고 말해요. 작가는 의도적으로 초상과 구상 사이 어떤 의미가 느껴질 듯 하면서 알 수 없는 느낌을 추구했는데요. 그래서 그림의 각 요소에 구체적인 뜻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부분들은 보편적인 상징이 담겨 있어 기호로 기능하게 되는 거죠. 여기 날개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작가는 동물의 날개를 그린 게 아니라 날개라는 기호를 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날개는 자유, 도전, 비행 등을 의미하는데요. 사실 개인마다 문화권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작가는 의도적으로 구체적인 의미를 비워두고 관람자에게 여지를 준 거죠. 이 붉은 부분은 불처럼 보이는데 작가가 자주 담는 요소 중 하나예요. 불은 발견, 진화, 도약 등을 상징합니다. 인류가 처음으로 불을 발견한 다음 화식을 하고 정착 생활을 하면서 지금의 진화를 이루었기 때문인데요. 작가는 이 그림을 통해 장대한 추상 서사를 그려내고자 했다고 해요. 특정되지 않는 어떤 존재들이 얽히고 설키며 만들어내는 서사, 그 안에 요동치는 현장감을 담아냈어요. 사람들은 그의 그림에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발견할 수 없지만 추상적으로 담긴 상징과 기호들을 느낄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의 그림에서 힘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작가는 왜 기호들을 그림에 담게 된 걸까요? 작가는 한 개체를 넘어서 종 단위의 인류로 존재하는 자신에 대해 고민했다고 해요. 인류가 겪어온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다고 느꼈죠. 원시시대 동굴벽화와 최신 아이돌 뮤직비디오, 이 둘은 많이 달라 보이지만 사실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같은 원형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작가는 그 원형에 집중합니다. 원형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 태초의 이미지와 상징을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토템입니다. 작가는 스스로 토템을 그리는 작가 로 소개하기도 하죠. 토템이란 원시 사회에서 신성시되었던 자연물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마을을 지켜주는 나무인 수호수, 소원을 빌면 이루어주는 거대한 바위, 그리고 사람들을 지켜준다고 믿었던 독수리나 곰 같은 동물도 토템의 일종이죠. 이런 존재들은 부족이나 친족 구성원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믿어지면서 가문의 문장이나 상징이 되기도 하는데요. 존재하는 대상을 바탕으로 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힘을 믿는 마음, 그 믿는 마음 덕분에 인류는 서로 연대하고 발전하기 시작했죠. 이런 토템의 존재는 그 자체로 아주 구체적이면서 동시에 추상적인 기호가 됩니다. 작가는 자신의 그림에서 추상적 서사와 에너지를 가진 존재를 토템이라 불러요. 그리고 자신이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토템을 불러낸다고도 표현하죠. 내면의 춤을 보면 어떤 존재들이 동그랗게 모여 춤을 추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작가는 서로가 연결되어 원시적 춤을 추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인간의 팔다리와 인간이 아닌 존재의 팔다리가 엮여있는 듯 보이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의 아주 먼 조상들은 자신들만의 토템을 떠올리며 불안을 잠재웠 텐데요. 21세기에 이준원 작가의 그림을 마주한 현대인들도 그림에 담긴 토템을 느끼는 걸까요? 사람들이 이 작품을 보며 느끼는 힘은 어쩌면 작가가 불러낸 토템의 힘일 수도 있습니다. 작가는 자신의 그림에 토템을 최대한 손실 없이 담아내기 위해 독특한 작업 방식도 갖고 있어요. 바로 리추얼입니다. 리추얼은 의식, 의뢰라는 뜻으로 종교적인 의식이나 명상을 의미하기도 해요. 작가는 스케치도 계획도 없이 캔버스를 바닥에 펼쳐놓고 작업을 시작합니다. 순간적이고 즉흥적인 움직임을 통해 형상을 만드는 건데요. 캔버스 주위를 빙글빙글 돌면서 에너지가 담기는 느낌으로 작업한다고 해요. 어느 한순간도 거짓되지 않게 무의식이 읽기는 대로 표현하고자 노력하죠. 그 과정에서 작가 내면에 있던 추상적인 장면과 비교적 구체적인 기호들이 화폭에 소환됩니다. 작가가 처음부터 이렇게 작업했던 건 아닙니다. 초반에는 구상과 스케치를 한 다음에 색을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그렸다고 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작가는 의도하는 바가 담기지 않아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느 순간 답답한 마음에 바닥에 캔버스를 놓고 먹물을 엎은 다음
그림주의를 빙글빙글 돌면서 선을 그었는데 내면이 치유되는 기분과 마음속 원형이 담기는 느낌을 받았죠. 이후로 작가는 이 방식을 계속 조금씩 고도화하면서 자신만의 작업 리추얼로 만들었습니다. 파폭의 상하 좌우를 두지 않고 주위를 맴돌면서 형상을 그리는 것도 그중 하나죠. 실제로 작가의 작품은 위아래 좌우 구분이 없어요. 발타모르를 보면 검은 배경 위에 어떤 존재들이 엉켜있는데요. 작가는 검정이 물을 상징한다고 느껴요. 상하 좌우 구분 없이 검은 배경에 얽혀있는 존재들, 우주를 떠도는 자유로운 에너지가 떠오르죠. 자신이 느낀 에너지를 있는 그대로 그림에 담아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작가의 자세, 이준원 작가의 그림이 사랑받는 이유죠. 에너지가 느껴지는 이준원 작가의 반추상 그림, 현재 널리한 문화예술의 컬렉팅 프로젝트 사적인 컬렉션에선 이준원 작가의 작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사적인 컬렉션 프로젝트는 예술을 더 깊게 사랑하는 방식을 고민하며 만들어졌습니다. 감상과 이해뿐 아니라 직접 작품을 간직하는 경험을 통해 작품과 사랑에 빠지는 경험을 전해드리고자 기획했는데요.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8월 14일부터 단 일주일간 작품을 간직할 수 있는 경험을 전해드립니다. 작품을 구매하시는 컬렉터분들께는 작품과 보증서를 전해드리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홈페이지에서 오픈 예정 알림 놓치지 마세요. 앞으로도 사적인 컬렉션을 통해 국내외의 다양한 작가와 작품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준원 작가의 작품을 곁에 두고 싶다면 저희 사적인 컬렉션 홈페이지를 꼭 방문해보세요.